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생 동안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그릇이 구원이라는 그릇에 뭘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를 믿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 앞에서 나의 잃어버린 형상,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참 희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향하여 상대편 너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자연인들이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시작하고 하지도 못할 뿐더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분이야말로 이제 드디어 당신 하나님 당신의 인격이 인격으로 시작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존재 인격의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나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결혼입니다. 자, 결혼이 왜 축복이냐 하면 결혼은 남녀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할 때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에로스로 시작합니다. 에로스라는 게 뭡니까? 정욕적인 거죠. 말하자면 저 남자는 저 남자보다 더 매력이 있다 이래서 끌리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에로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결혼의 전제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갑니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갑니다. 세 가지 사랑이에요. 물론 스켈라라는 사랑은 혈육간의 사랑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유전적인 사랑을 스켈라라고 합니다. 헬라원으로. 자, 이건 제외해놓고 남녀간의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혼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보기예요. 그게 악으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하고 대화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란 것은 말하자면 같은 관심사, 같은 성질, 이런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닮았어. 한번 사귀어볼만 해. 하는 그것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것은 부부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취미를 누릴 수 있는 게 그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뭡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그리고 이 아가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속에서 싹을 내고 진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첫 번째 사랑의 성령의 열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예.